저희는 아도이라는 팀이고요. 신스팝을 하고 있는 밴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미술품수장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우와 학 연구사입니다. 저희 청주관이 2018년 12월 27일에 개관을 해서 이제 막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. 올해 MMCA 청주 프로젝트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.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권민호 작가를 선정을 해서 이번 회색숭이라는 전시를 선보이게 됐습니다. 원래 청주관이 미술관으로 바뀌기 전에 그 청주 연초 제조창이라고 담배를 생산하던 담배 공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이제 장소의 어떤 그 특성을 살려서 작가가 이제 저희 미술관 도면에 예전에 그 담배 공장의 역사를 집어넣는 작업을 했는데요. 이번에 크게 세 가지 작품으로 제작을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청주관에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, 이제 권민호라는 작가가 그 원래 이런 건축 도면에다가 한국 사업의 그 특히 산업화 시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치밀하게 그 그려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술관이기 전에 원래 청주 연초 제조창이라는 담배 공장이었기 때문에 그 작가의 어떤 관심사, 그러니까 작업의 주제와 저희 장소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서 저희가 이제 의뢰를 했어요. 신작을 제작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 외벽에 간판 형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시던 분들도 일상생활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작가가 이제 고민을 해서 제작을 했고요. 그 밤에 보시면 또 저희가 조명을 설치를 해서 굉장히 또 다른 모습으로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개방 수장고인데 실제 이제 수장고라는 게 저희 이제 작품을 보관하는 곳이라서 원래 일반인들은 개방이 안 되지만 저희 청주관에서는 개방 수장고라고 해서 이제 관람객들도 직접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보관이 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나요? 국립현대미술관 MMCA 과천이랑 서울에만 덕수궁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프로젝트 하면서 청주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. 건물도 예전 담배 공장을 리뉴얼해서 만들었고 또 많은 작품들이 수장 보관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. 미술관 그 건축 도면 안에 연초 제조창의 역사, 약 75년간의 역사를 압축해서 한 장의 그림으로 만들었고요. 또 재미있게 관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just come. Loads of fans keep calling. San Francisco, San Francisco, San Francisco. Thank you.
I'm not sure.
Such a devil that I can't forget.
건물을 작품으로 한 작품 앞에서 공연을 해본 거는 사실 처음이어가지고 신기했고 또 AR로 뭐 이렇게 신기술로 그런 것도 전 처음 봤거든요. 그래가지고 색다른 경험이었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찾아오시면은 좋은 경험을 하고 가실 것 같습니다. 미술관에서 공연은 많이 없는 기회라서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고 공연도 재밌게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아도이로서 뭔가 콜라보레이션이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진행해 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하루였습니다. 재밌었습니다.